열은 없는데 혈압이 좀 높으신 것 같아. 탈진하신 것 같아. 탈진? 아 그럼 어떻게 해? 병원에 안 가봐도 괜찮겠어? 응? 응. 엄마 보리차에 소금 조금 타서 아버지 드시게 해요. 어. 아버지 쉬시게 우리 나가자. 왔어? 왜? 뭔 일 있어? 회종들이 왜 그래? 어, 예. 오빠한테 전화 좀 해봐.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는지. 어머. 왜? 아버지한테 동생이 있었다고요?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모가 있었단 말이야? 근데 왜 말 안 했어, 그동안? 아버지한테는 평생 한이 되는 상처라서. 아버지가 그동안 밥 한 그릇을 온전히 다 못 비우신 것도 그것 때문에 배걸었던 동생한테 미안해서 그러셨던 거고. 아 근데 그 죽은 줄 알았던 고모가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?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.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고 살아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. 그래서 아버지가 더 애 같다는 거지.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. 와 진짜 놀랍다. 아버지는 어떻게 평생 우리한테 내색도 안 하시고 참. 어쩐지 아버지 가끔 원산 보면서 한숨 쉬시는 게 그냥 습관이 아니었구나. 너무 불쌍해 아버지. 평생 가슴에 묻고 사셨을 거 아니야 그 어린 동생을.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게. 아이 아줌마 하루 종일 어디 이렇게 돌아다녀? 홍현홍이한테 갔다 오는 거 아니야? 응? 맞지? 이 아줌마가 자꾸 말을 씹으면 정말 겁대가리 없이. 아줌마 우리 내일 다시 와. 어? 대강 엉 까고 넘어가 생각하지 마. 알았어? 형님 저 아줌마 상태가 좀 이상한데요? 그지? 무슨 일이 있나? 울지 마, 울지 마.